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2024년부터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면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